새 제품과 대비해 표시되는 실제 배터리 양입니다. 83%로 표시되던 배터리가 조작을 통해 새 것과 다름없는 100%로 둔갑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만 대가량의 기기를 팔아넘겨 35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거나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조립된 중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시중에 1만 대 상당을 유통하고 정기적 충격을 가해 제조사 자체 결함인 것처럼 무상 교체받아 시중에 재판매하는 수법을 취했습니다. 총책 30대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고 스마트폰의 액정 등을 밀수한 가짜 부품으로 바꾸고 배터리 성능 수치를 90% 이상으로 조작해 되팔았습니다. 한 대당 평균 4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현직 서비스 센터 기사도 동원됐습니다. 6명에게 돈을 주고 보증기간이 지난 기기 부품을 무상 교환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 연도가 있는데 제조 연도가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국 밀수입책과 수리기술자 등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터리 성능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